메시지 엠마 티처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요 동물이에요. 자 어떤 동물일까요? 짠! 어, 얘 좀 보세요. 얘 뭐예요? 햄스터 같기도 하고 무슨 어우 근데 햄스터 같죠? 쥐 같아요 쥐. 오늘의 토픽은 쥐예요 여러분. 쥐! Biggest rat ever. 래츠가 쥐예요 여러분. 한데 헌데 래츠는요 마우스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더 커요. 얘가 햄스터잖아요. 그럼 쥐는 더 커요 여러분. 그 쥐. 근데 그 쥐인데 비기스트예요 여러분. 비기스트면 아주 큰 몬스터급의 우리가 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몬스터급 사이즈의 쥐. 신기한데요 선생님이 한번 그거 한번 읽어봐요 스토리. 오케이. Australian scientists recently discovered fossils from the world's largest rat. They lived thousands of years ago in Southeast Asia. These rats were the size of small dogs. In other words, they were 10 times bigger than today's rat. The scientists think that the rat became extinct when humans settled there. There is evidence that people ate rat long ago. 어, 마지막 문장 좀 소름 끼치는데요. 자,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학습해봐요, 여러분. 자, 처음에는요. Australian scientists. 아, Australian. 여러분, 국가 Australia 아시죠? 국가 Australia, okay? Australia 하면은 주로 우리가 코알라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자, Australian의 이제 과학자 이 사람, 이렇게 야, 예를 들면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선생님도. Australian의 과학자들이 recently 최근에 discover 발견하다. 발견을 했대요. Discovered. 그쵸? 뭐를 발견했대요, 여러분? Fossil. 화석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화석이 뭐예요? 우리 예를 들면 공룡이나 예전에 long time 저거, 오래전에 뭐가, 오래 동물이 살았다.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발자국부터 나오잖아요. 막 돌 같은 데서. 공룡이 있었다. 롱 타임 저고, 공룡이나, 하늘에 나르는 큰 새가 있었다. 이걸 다 화석으로 알아내잖아요, 여러분. 그 화석들을 이 오스트레일리안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대요. 어디로부터? From the world's largest rat. 쥐는 쥐인데, the world's. 세상에서 largest. 가장 큰. 그냥 큰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쥐로부터 화석을 발견을 했대요 여러분. 그 화석이 이거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자, they lived thousands years ago. 그 데이가 누구예요? 과학자들은 아니겠죠? 쥐들이겠죠? 그 화석, 오케이? 그 화석이 있었던 쥐. 그 쥐들은요, lived thousand years ago. thousand은 천이에요 여러분. thousand years 하면 천몇 년 전에 살았대요. 어디서? In Southeast Asia. Asia는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 있죠? 한국, 이런, 재팬, 이런 데들. 근데 Southeast예요. South가 남쪽이잖아요. East는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싱가포르, 코리아, 뭐가 있죠? China, 베트남, 이런. 동쪽에 몰려 남은 남이고 동쪽에 있는 아시아들을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쥐들은 동남아시아에 몇천 년 전에부터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these rats were the size of a small dog. 자, 이 쥐들은요. these 하면은 쥐들이 여러 개예요. 이들 쥐. 그러니까 이 쥐들은요. were the size 크기죠. of a small dog. 작은 강아지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많이 써요. 다시 말하면, they were, 그들은요, 10 times bigger. 10배 더 커요. 10 times bigger than, 뭐로부터? Today's rat. 아, 오늘날의 쥐들보다 10배나 더 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의 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햄스터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는 랫, 그 쥐들은요, 이 정도예요. 그러면 10배나 더 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 선생님은 더 커요. 어이구 어이구, 이거는 완전 뚱돼지, 완전 돼지 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답니다. 정말 10배나 컸대요. 신기하죠? 완전 이상할 것 같아요. The scientists, 과학자들은요, 생각을 한대요. That the rats became extinct. 그 쥐들은요, 이제 그 뚱뚱한 쥐들, 이제 멸종됐대요. 이제는 없대요. 없어요. 없어요. When humans settled there. 아, human. 인간들이요, 거기서 이제 정착을 했을 때, 이제 인간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리 잡았을 때부터 쥐들이 멸종이 됐대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문장.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대요, 여러분. 증거. That people ate rats long ago. Oh my goodness. Long time ago. 오래전에요, 여러분. People ate. 사람들이 먹었대요. 뭐를 먹었대요? Rats. 그 쥐들을 먹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쥐를 먹은 증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쥐들이 멸종이 된 거는 그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새끼까지 다 먹었다는 얘기겠죠. 조금 무섭네요. 그죠? 그 큰 쥐들, 완전히 멧돼지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쥐가 아니라 정말 특이한 쥐죠. 오케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랫인데 얘보다 더 커요, 10배 더. 완전 이상해. 괴물 같겠죠, 그죠? 한번 문제 풀어봐요, 문제. A. Australian scientists.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들은요, recently fossil. 최근에 화석을 뭐를 했대요? From the world's largest rat. 세상에서 가장 큰 쥐로부터 화석을 발견했다. 발견했다. 뭐였죠? discovered. 이렇게 발견했다. B. These rats. 이 쥐들은요, were the of small dog. 작은 강아지 사이즈 정도 됐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사이즈? 그쵸. 크기를 말하는 거죠. 크기. 사이즈. 그쵸. 크기. C. There is evidence. 증거 자료가 있대요. The people, 냠냠냠냠. 먹었다고 했죠. 그 쥐들을요. 먹다. 먹었다. 단어 뭐라고 하죠? ate죠. 그쵸. ate. eat은 먹다. ate는 먹었다. 오케이. 다음. 오케이. 여기서는요. 선생님이랑 문법을 알아봐요. A. The rat. 그 쥐들은요. live. 살다. are living. 살고 있다. lived. 살았다 라는 건데요. 1000 years ago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에서 몇천 년 전에 그 쥐들은요, 살았다는 거죠. 이미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끝 없어요. 살았다는 시제에 우리 뭐예요? 과거죠. lived죠. d를 붙여가지고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B. The rat were 10 times. 10 times. 10배. 더 컸다고 했죠. bigger, biggest, big than today's rat. 오늘날의 쥐보다 10배 더 커요, 여러분. 10배 더. 더 크다. 그러면 뭐뭐 더 하면은 비교급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비교급인 게 뭐예요? bigger, biggest, big. 정답은 bigger죠, 여러분. big이라는 게 큰이잖아요. 이 큰에다가 GER을 더 붙여서 비교급, 더 큰이라는 뜻으로 바뀌고요. biggest는요, big에다가 GEST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건데요. 여기서는 가장 큰다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쥐보다 10배 더 크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C. The scientists think, 과학자들은 생각을 한대요. That the rats are becoming extinct when humans settle the area. 아까 말했죠? 인간들이 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았을 때 그 rats, 아까 그 말했던 쥐들은요, 멸종이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했다고 했어요. 멸종이 되었다. 그 시대는 어떤 거죠? became이죠. become은 뭐뭐가 되다라는 현재고요. became은 뭐뭐가 되었다라는 과거고요. are becoming이라는 거는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죠. 이미 끝난 거예요. 멸종됐어요. 멸종이 되었으니까 became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죠. 여기까지가 스토리일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